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입니다. 오늘은 알록달록한 컬러 시트지로 세련되게 완성하여 준 30평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업무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업무 공간이 외부 손님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집중을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블랙프레임의 유리가벽에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된 내부 파사드를 사무실 출입구 앞에 시공해 주었습니다. 사무실 전체적으로는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게 완성되었으며 업무 공간에는 그린 컬러 파티션으로 집중된 공간이 되었고 복도 공간을 만들어주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대표실이나 회의실 등 사무실에 필요한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내부 파사드와 같은 유리가벽으로 시공해 주었으며 프라이빗한 공간을 위해 시트지를 사용하여 주었는데 다양한 컬러 시트지를 부착하여 알록달록한 포인트가 되었고 시선을 분산시켜주고 사무실 공간을 밋밋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유리가벽은 회의실에서 화이트보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개방감과 자연채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무실이 화사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알록달록한 공간으로 완성된 30평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